안녕하세요, 멜로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러스 노트의 속지를 사서 제가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기본 속지로 사용 중이었는데요. 기본 속지는 제가 이번에 다 클리어를 해서 이제 분건을 시키고 새로운 속지를 끼우려고 합니다. 속지를 끼우는데 일단 전에 커넥팅 러버밴드 연결하는 고무밴드를 구입을 해놔서요. 세 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두 건을 일단 한번 묶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꽂기에 앞서서 이번 제가 속지를 세 가지를 샀는데요. 첫 번째는 절단선이 있는 속지이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트지로 되어 있는 속지이고요. 세 번째는 MD 페이퍼 크림 컬러. 약간 미색을 띠는 속지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사실 이거 말고 맨 처음에 도화지로 되어 있는 수채화용 속지를 샀는데 제가 집에서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다음에 찾으면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속지가 이런 화이트 컬러였다면 이 종이는 약간 미색을 띠는 그런 소재의 색깔인 것 같은데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13번 MD 크림 컬러 페이지이고요. 열어보면 약간 노란색 빛깔의 속지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속지랑 비교를 하면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크림 컬러 MD 페이퍼 크림 속지입니다. 약간 미색을 띠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노란빛을 띠는 거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의 다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래프트 페이퍼인데요. 제가 색연필 일러스트를 요즘 그리고 있어서 크래프트지에 한번 색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지가 크래프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64페이지입니다. MD 크림 컬러도 64페이지였고요. 그래서 이 두 건을 일단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꺼낸 김에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80페이지짜리이고요. 종이는 화이트 컬러이고요. 비교를 해보면 기본 속지 색깔이랑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보이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선이 있어서 뜯기가 아주 편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접으면 보이실 거예요. 분리가 쉽고 종이가 굉장히 얇아요.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건 개인적으로는 업무할 때 메모해서 한번 뜯어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걸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건을 먼저 합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무 밴드를 사면 이렇게 밴드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뒷면에 합체를 하는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2개 세트로 해도 되고 3개 세트로 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데 어차피 다 구할 때 저는 너무 두꺼운 건 불편해서 두 세트로 했을 때의 경우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을 제일 먼저 할게요. 절반의 공간에 고무밴드를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건을 그리고 합쳐서 이렇게 반반씩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무빙을 하나 더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건에 숙지가 끼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미세계 용지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는 크래프트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여기랑 여기를 같이 한번 더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건으로 합쳐봤어요. 그래서 엮으면 짠! 하고 완성이 되네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왠지 까먹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두고 완성되었습니다.